보십시다. 조금 전에 우리 법을 봤으니까 이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 문제입니다. 올바른 걸 고르래요. 자,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등으로 식품, 첨가물을 직접 닦는 기계, 기구. 그러면 기구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1번이 답을 내나? 자, 2번. 식품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해서 혹시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걸 추적하는 거래. 아까 뭐예요?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 우리가 이건 해썹입니다. 해썹. 그래서 이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자, 식품을 제조, 가공,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썩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 식품 첨가물 맞아요? 근데 그 물질, 식품을 적시는 등 썩는 물질 이거 읽었던 기억 나세요? 잠깐만요. 식품 첨가물에 그거 아까 있었었나? 식품 첨가물에? 식품 첨가물에 그런 말 없어요. 뭐 적시거나 이런 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식품 첨가물은 아니야. 일단 식품 첨가물은 아니고 그리고 뭐 적시거나 이런 건 없었다고. 적시거나 그런 게 뭘까? 여기서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일단 3번은 아닌 거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간접적으로 식품을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제외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포함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집단급식도 이것도 틀렸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뒷부분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자, 부정식품 첨가 요것도 법이 나와서 이때 문제 나왔을 때 전부 다 사람들 전부 다 멘붕 상태에 빠졌잖아요. 자, 첨가물 부정 의약품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는 법. 여기 이제 다 합쳐진 거야. 식품뿐이 아니라 의약품, 무면허 의료행위. 이거 모두 더 가중죄를 물겠다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중죄를 묻히게, 가중죄를 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3번인 거고, 이것도 우리 책에 있었을 텐데, 이거 갖고 와봤습니다. 유임을 물게요. 자, 보건범죄 단속이 이제 3개, 부정식품, 그 다음에 부정의약품, 부정유독물의 제조, 그 다음에 무면허 의료행위. 요 세 개입니다, 결국.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그 죄를 더 물겠다라고 하는 게 보건법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번, 그 5번의 그 보기 1번을 보시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은근히. 그래서 거기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그 목적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서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공공보건의료. 아,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뭔가를 쓴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머지 국민건강진진법, 의료법은 워낙 우리가 아는 거니까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이런 법이 제목이 나왔다는 거는 점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6번. 식품의 보존 방법이 모두 4개인 건 아시나요? 물리적 처리 방법, 화학적인 처리 방법, 또 하나 물리학적 처리 방법도 있죠.